남희애 씨 나와주세요. 갑니다. 아, 박수가 너무 작다 근데. 그랬지. 님이 아는 낯선 나 알 것을 사랑 안 가도 마음은 그랬지. 사천을 알리는 그런 뜻깊은 행사에 저 가수 남희애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사천을 알리는 곡 중에서 남일대라는 곡을 제가 불렀는데요. 일단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또 준비해 주시는 우리 사천시장님과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님 그리고 이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 노래를 작곡을 해주신 고경환 선생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자, 두 번째 곡은요. 자, 남일대라는 곡을 부르기 앞서서 저 남예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. 왜 그래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들어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첫 곡으로 부르려고 했던 남일대라는 노래 오늘 이 무대가 처음이거든요.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실래요? 예. 사천을 알리는 노래 남일대 남예가 부릅니다. 예.
한데도 네. 예 정말 아, 뭐라 그럴까 가슴이 짠해지는 게 예, 예, 느낌이 예, 좋네요. 예. 남일대 전 어딜 가든지 이제 이 남일대 노래 많이 부를 예, 겁니다. 예. 그러면 뭐 남이에 하면 남일대네 이제 앞으로. 그쵸? 예. 저 남이가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정말 꿈인지 생신지 아직까지 마음이 정말 정말 흥분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노래 제목이 꿈인지 생신지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한번 여유있게 살아보시라는 노랫말을 품고 있습니다. 꿈인지 생신지 출발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남희 씨 무대. 아유, 정말
아름다운 노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.